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안양시는 16일 안양예술공원 10곳에 무료 공공 와이파이 존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파빌리온 앞에서부터 APAP 작품 탐방로로 이어지는 길목으로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이동통신사에 관계없이 접속해 1GB 퍼세크의 빠른 속도로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와이파이 존이 구축되어 있는 안양 박물관, 벽촌 광장, 나무 위에 선으로 된 집 등에 이어 추가됨으로써 탐방객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시는 국내 최초인 이미지 매칭 기법을 도입, 작품 안내 설명 어플을 운영 중인 가운데 오는 4월부터 AR 게임인 안양 예술 공룡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향후 안양 예술공원은 와이파이 존 추가 구축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힐링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실히 갖추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KBCS 뉴스 김현수입니다.